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오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오지 않겠네. 나 어제나 밤에나 눈물 먹은고내 주님 오시기나 고백합니다. 하실 때 하시오나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직 가고 쓸쓸한 길을 밤에서 힘이 한금불만 밝히고 또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세상의 모든 게 받기 싫은 주목 신자 예수 그 위함 찬송하고 찬송한 주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잇고 해 나의 피를 따라와서 진리 구원하셨고
앉으셔서니 피로 불불 불리셨다. 십자가에 못 입어서 나를 위해 갚아셨네. 발로 정도 갈 수 없는 구세대에 불러서까지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지. 빛보다 더 빛보다 더 불에 흘리신 거에도 빛에 씻어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나는 길을 떠버리고 돌아다니게 하고 주목받지 내 원성이 불같은 것 하지 모르는 씻을 수가 두려움이나 고개 피고 나를 정결게 하옵소서. 힘보다 더 힘보다 더 동공하게 눈물만 흘려 너벌로 깨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나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발바닥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확실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난 도전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한테 한마디 못하네. 갈수록 문제인 흉한대에 빠져서 걱정이 아니죠. 한마디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난 도전해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던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난 도전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홍콩 독감에 이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광우병, 사스, 에볼라, 조리독감, 이번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메르스는 중동의 낙타로부터 감염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말하는 중동 독감이 바로 메르스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것은 병원을 통해서 반드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백신이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르스에 쉽게 감염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몸에 이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약할 때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대개가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 병에 지금 감염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메르스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불청객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어떤
병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기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방을 돌아봐도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 오늘 또 이 시간에 좌절하면서 삶에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마치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생활고의 어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특징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똑같은 병원에 있어도 아무리 출입을 하고 떠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병원에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내가 면역력이 강하다면 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면역력은 어떤 것일까요? 고대 역사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대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기록한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AD 64년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약 3분의 1이 로마 시내가 불로 타서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전소된 이 지역은 가장 낙후된 오래된 그러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이 방어범의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AD 64년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미치광이 시인입니다. 문학가라고 자처하는 그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가지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교회들도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방어범의 죽음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삽시간에 로마 시내 전역에 방어를 한 주범은 기독교인들이라는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방어범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을 듣고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로마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로마를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불타는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한 노부부가 로마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백발이 성성한 이 노부부는 바로 베드로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로마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베드로 앞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어떤 한 분이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30여 년 전에 뵀던 예수님이셨습니다. AD 64년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는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해가 바로 AD 33년입니다. 대화재 사건은 64년이라면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때 예수님 모습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신 채로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냉정하게 싸늘하게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 곁을 지나치시면서 불타는 로마 시내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코바티소 도미네, 코바티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노라. 그러시면서 로마 시내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저주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도망친 적이 있는데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또 자신 혼자 살겠다고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 저 로마의 불타는 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데도 이 사람은 혼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때 그는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사람 일어나서 다시 부인과 함께 로마 시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혔습니다. 이 베드로 부부는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이 사람에게 사형 집행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형 집행을 당해야만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시간 분초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다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섯 장을 되어 있는 대단히 짧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 사람은 이 글을 쓸 때에 베드로 전서의 다섯 장으로 기록된 이곳에는 이 단어 속에 독특한 단어들이 한 여섯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4번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은혜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14번 베드로 전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가장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땐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당연히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고난 앞에 자신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기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단어를 쓰고 은혜라는 말을 쓰고 영광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곧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 그에게는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이 아니었고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죽어도 나는 반드시 돌아가는 저 천국에는 나는 그곳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 이 사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설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는 전혀 대조적입니다. 고난 때문에 설파하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 같은 이러한 대단히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구절이라고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내게 밀려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대에는 반드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불시험 당하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왔다 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때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빛을 쥐고 있습니다. 또 나는 몸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길을 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왔다 했는데 내가 소위 하나님 자녀라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야 돼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몸이 아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겸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굽신거리고 무조건 사람만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5장 6절에 겸손하라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은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이라도 뭘 하신다면 다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할 일이 없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은혜 생활, 고난 가운데서 은혜 생활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이십니까? 내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항상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늘 즐거워하는 은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전부 이것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 나의 친구,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해서 무조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 분이 있습니다. 가난이 무조건 저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또 같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사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저 사람은 얼마나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 이런 함부로 그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정죄권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누구에게 정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5장 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떤 사람에게 말씀합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 다, 종합세트입니다. 문제를 종합세트를 묶어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더 이상은 미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문제를 던졌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고난은 잠깐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두 번째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작업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무엇을 온전하게 하십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우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항체를, 믿음의 항체를 기르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석의 지원, 이런 집같이 우리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은혜로 굳게 완전하게 우리가 서라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자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라 있습니다. 풀무가 어떤 것이냐면 대장장이가 숯불을 잔뜩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쇠붙이를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굽니다. 이 대장장이는 벌겋게 달궈진 쇠붙이를 끄집어내서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때때는 호미도 만들어내고 도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꽃갱이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냅니다. 칼도 만들어내고 다 만듭니다. 쇠붙이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내는 이 대장장이 손에 달리는데 우리의 대장장이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불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면 아무리 녹이 쓴 평소엔 두들겨도 이 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뻘겋게 달궈진 쇠붙이는 조금만 건드려도 이 녹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불순물이, 영적인 더러운 불순물이 어디에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까? 불 속에 들어갔더니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되며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너 끝까지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너는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며 너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과되는 삶이 풀무에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더니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끝까지 총괄은 그날까지 꼭 믿음의 자리 지키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라 말한 미래에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를 비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 말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천국은 당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었는데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 사건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죽었을 때 그가 간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의 천국에는 보좌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천국에서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에서 죽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 많은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영적인 신앙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하는 자들, 이단들로부터 다 그것을 뿌리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순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보좌에 앉아있는데 특별히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이, 그리고 다니엘처럼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언정, 불 속에 던져질지언정 그들은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에 갔을 때 하늘 보좌에 앉는 이 축복을 약속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왔을 때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문이 열다는 것은 사닥다리가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이 야곱이 누구냐면 이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후세 태어난 그 자손들은 예수 정인된 사람이 절비하게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가 바로 베델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1장 1절을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발광가라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성령시대가 열리고 일곱 집사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 서디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예수 정인되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서서 계신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모습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정인되었다가 밤모습으로 유배가 된 사람입니다. 이때에 그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이후에 내게 보여줄 것이 있노라.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때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해주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면류관은 하늘의 천국에 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우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용하십니까? 왜 나를 낮추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는 나를 낮출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버립니다. 내 자아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게 하신 것은 장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게 이 백신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때가 창세기 41장 50절에는 흉년이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풍년이 와 있었습니다. 풍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곡식이 풍년입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각 성에 저축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곡식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곡식 풍년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때에 왜 흉년이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고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풍년이 계속될 때 므낫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요셉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나의 온 집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의 아픈 모든 기억과 고난은 끝이 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풍년 왔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년이 왔다는 것은 양식 풍년은 씨앗을 말하고 있는데 씨앗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요 씨앗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내 심령 창고에 하나님 말씀 풍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럼 말씀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내게 므낫세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까지 모든 일과 내 아비의 온 집의 고난의 길은 시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가슴 아픈 기억들입니다. 형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팔려온 그가 애굽에 와서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 또 들어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계속되는 고난이 계속 왔을 때에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지나간 날의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내가 풍년을 만났을 때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그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태어났을 때에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로 창성케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므낫세가 오고 에브라임이 없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나의 모든 고난이 다 잊혀졌을 때 내 마음속에 옛 상처들이 다 사라졌을 때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때 창성 에브라임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이 영적인 백신이 무엇입니까? 말씀 풍년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만 기록된 것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틀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럼 반드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말씀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상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아마 가장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고난 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33세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오셔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죽음이 없는,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크로스 노크라운, 내가 죽음이 없는 자리에서는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여 속히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다시는 우리 민족 이 땅에 어떤 전염병도 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